태시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네,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왜요? 이번에 말이야, 내가 운전면허를 땄거든. 그래서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데. 아하, 그동안 가게를 지켜달라고요? 아니, 가게는 닫고 나갈 건데. 네? 그럼 저한테 뭘 부탁하려고? 차에 같이 타보고 소감을 말해줘. 아, 그런 거라면 사장님이 더... 아니, 빙사꽁한테 먼저 말했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치, 갑자기 멀미 기운이 있어서 도저히 차를 못 타겠다나. 그러니까 태시아가 같이 타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지금 바로 나가자고. 오, 쭉쭉 나가는 거 봐. 역시 면허 따길 잘했어. 좋아, 차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쭉쭉 밟아볼까? 안전해, 안전해. 태시, 너무 차가 흔들려요. 태시야도 엄살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가자, 우리 소금 붕붕이. 앞에는 차들을 다 제끼는 거야. 저 녀석 뭐야?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었잖아? 이런 고양이 녀석을 봤나? 거기서! 누구 맘대로 여왕을 추월하는 거야! 빌리씨! 이건 레이싱 경주가 아니에요! 저기 과속 카메라! 속도 줄여야 돼요!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제발 잡아주세요! 어허!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나쁜 짓 하는 것 같잖아! 알았어! 천천히 가면 되잖아, 천천히. 아휴, 살았어요. 태시야, 천국에 갈 뻔했어요. 드라이브 해보니까 어때? 나 운전 잘하지? 차 뒤쪽에 스티커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응? 웬 스티커? 그런 스티커 있잖아요. 뭐 안전 운전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내가 초보라는 거야? 나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면 여왕이 타고 있어요 라고 붙이는 건. 오, 그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다른 차들이 알아서 비키겠지? 네, 꼭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이 드라이브 하러 가자. 갑자기 저도 멀미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오늘도 필살의 상담소 시작합니다. 필살의 상담소. 오늘 꽁트 되게 웃기네요. 이거 운전 하세요? 아, 저는 운전을 하다가 지금 안 한 지가 한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네. 왜요? 왜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럼 운전할 때는 잘 했었어요? 네, 저 완전 김기사였죠. 어허. 아무도 증언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것처럼 옆에 사람이 타면은 막 멀미하고 이렇지 않아요? 아니, 저 근데 되게 속도를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는 편이었어가지고요. 절대 1차선으로 안 달리는 스타일입니다. 아, 네. 그래도 네.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것보다 훨씬 네. 아주 제가 답답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옆에 타시면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쌩쌩 달릴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한 다음에 해야지 했는데 쌩쌩 달려도 싫어해요. 이게 저는 이 필리아 여왕처럼 막 레이싱을 하거나 누가 절 네. 추월하면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는데요. 오, 네네, 위험하니까요. 네. 나도 모르게 난폭한 거 봐요. 조금 막 좀 밟나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난폭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못했네요. 꼭 이렇게 태시아처럼 네. 멀미가 난대요. 아, 정말요? 아, 약간 꿀렁거리는 건가? 그 왜 엑셀 밟다가 브레이크를 에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탁탁탁 가고 이쓰고 막 이런 꿀렁꿀렁하면 멀미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아마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리게 가서 그게 좀 덜 느껴져서 그렇지 저도 좀 그걸 자유자재로 뭔가 부드럽게 서고 부드럽게 출발을 잘 못해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제주도 네. 제주도 놀러 갔을 때 그때 생각나요. 진짜. 아, 네.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누가 운전을 네, 했는데 엄청 정말 멋있는 선배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말이죠. 그 신호도 네. 안 지키고. 이 천사 같은 하루님이 뒤에서 천장을 붙잡고 이렇게 아, 불안하게 그렇죠. 가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저기 신호를 한 번만 기다리시면 계속 풀릴 것 같은데요. 뭔가 아슬아슬 저희가 안 찍힌 게 아니라요. 아 맞네. 아슬아슬하게 계속 갔어요. 주황불에 빨간불 섞을 네. 때 딱 이렇게 급하게 계속 급하게 이랬는데 뭔가 한 번만 한 박자만 하시면 우리가 파란불에 편안하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만 쉬면 파란불을 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뒤에서 조용히 말씀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태시아 목소리로. 네. 그리고 이게 잡을 데가 없었어요. 태시아가 뒤에 가운데 타가지고. 근데 천장에 이러고. 무섭긴 무섭고, 뭔가 잡아야겠고. 이러니까 천장을 붙잡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던 기억이. 에이. 아, 교통법규는 지켰습니다. 뭔가 속도라던가 신호도 지켰는데, 이제 네. 저희가. 사람이 많은 거에 비해 속도가 좀 빠른 느낌이 나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추억이네요. 네, 추억이다 진짜. 우리 사연 사연 소개를 안 하고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아연은 지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혜원 성우님 포화란도 그렇고 너무 노래를 잘하세요. 이 드래곤갓 이용신님, 이용신님 정도로요. 하루님처럼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짧게라도 불러주세요. 팬들이 좋아 죽을 겁니다. 하셨어요. 일단 용신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포아란도 그렇고 우리 소금빙수도 그렇고 믹싱을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아유, 이게 곧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난 이제 어떡하나. 이제 모든 게 뽀록날 시간이야. 아, 아니요. 항상 저번에 무대에서도 멋있게 불러주셔가지고. 항상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노래는.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꽁트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더빙을 뭐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아, 저도 그래요. 근데 노래는. 노래가 떨리더라고요. 이게 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제일 와 아니에요. 하루님은 그때 막 네. 관객들을 막 아우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어이! 막 그러는데 막 박수도 유도하고 어디서 본 걸 주워다가 살짝 따라해봤어요. 하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아 부끄럽네요. 뭔가 한두 소절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진짜 부끄러운데 제가 네. I am star 때 그 라임이 역할 할 때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네, 네. 제가 그때 시즌1 때 첫 곡이 정말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일 오래 그 I am star 시리즈 중에 제일 오래된 노래잖아요. 제일 처음 녹음한 거니까 근데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짧은 노래를 4시간을 녹음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가사가 기억나요. 오~ 그래서 누가 이런 거 네. 해달라 그러면 그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 그럼 뇌리에 혹시... 박혔나 봐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아마. 헐렁한 주머니 하나 두 손 가득 용기 쥐고 달리기 시작한 바로 이 길 새하얀 셔츠 이거 두 소절 넘어가면 아 다시 해야 되나? 너무 좋은데요? 반주 없이 듣는 것도 되게 뭐랄까 새롭고 되게 좋네요. 근데 이거 가사도 되게 좋지 않아요? 네 헐렁한 주머니 하나 두 손 가득 용기 쥐고 달리기 시작한 반기 가사도 좋네. 아, 정말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모두가 하루님도 모두가 노래해달라. 저 아마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야? 뭐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기에 하루님처럼 애니메이션 주제곡 짧게 불러주세요 해서 저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내가 했었나? 근데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뭘까요? 뭔지 몰라도 한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안무거나 요새 꽂힌 노래 없어요? 아 요새 꽂힌 노래라 이 한 또 5분 생각해봐야겠군요. 여러분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생각나요? 아 다른 사연 막 하다가 생각나면 갑자기 부르겠습니다. 우와 이벤트처럼 게릴라 게릴라 두 소절 게릴라 후니니님 후니니 후니니 캐릭터 같다 후니니 네. 캐릭터 이름 캐릭터? 네 후니니 아이디 네.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일단 할게요. 예,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도 10시 전까진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게임 생각이 나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유유. 컴퓨터 중독인 것 같지만 저도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요. 컴퓨터 말고 다른 일에 흥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이라. 아, 저도 여태 살면서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제가 폰게임에 빠져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또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또 하고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무슨 게임인지? 제가 녹음에 참여한 게임이에요. 오호.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이제 제 연기를 모니터 할 겸 시작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캐릭터 막 업그레이드하고 진짜 난생 처음으로 과금이란 걸 해봤거든요. 뭔데요? 뭐예요? 다이아를 사고 막 게임이 그거예요. 그 7개의 대제라고 제가 여기 이제 그 엘리자베스란 캐릭터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제 캐릭터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자 이게 연기하는 장면이 많아서 연기를 들어보자 하고 시작했다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나오면 스킵 스토리 나오면 스킵하고 일단 아 빨리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챕터를 다 끝내고 다음 챕터 이제 이거 그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왜 리모델링이 생각나지? 다음 챕터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업데이트! 천재! 리모델링도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아니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범기 선배님이 하는 캐릭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맨날 포실라이제이션 막 따라 그 외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석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캐릭터 아주 탐난다 이러면서 계속 키우고 그거 한다. 얼마 전에 저는 네. 녹음을 하러 이건 중독이라 아무 상관없고 또 차 3000포로 빠지고 아니 얼마 전에 게임 녹음을 하러 갔는데 네. 저랑 주고받는 대사에 하루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님이 저보다 좀 더 작고 연약하고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조금 더 언니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네. 갑자기 이 여왕님과 필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구도가 필리아 느낌이 예, 그러면 비슷하다. 저도 느낌 그런 걸 최근에 녹음하면서 그런 네. 느낌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 며칠 전에 에이, 거기 맞아요. 그거 맞죠.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게임 양재동에 아 네네네 맞아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지? 네. 아 양재였나요? 아무튼 어디선가 제가 하면서 선배님 목소리가 들려갖고 멀티 필리아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제 캐릭터는 좀 더 활발하긴 한데 이 테시아보다는 근데 느낌이 연령대가 약간 테시아 느낌이고 선배님 캐릭터가 필리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만났네 이러면서 네. 아 뭔가 연관지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막 눈물의 재회를 했죠. 찾으러 다녔죠 제가 한참.
우리가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얘기 우리 좀 신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어떡하지? 지금도 편집, 자 중독에 대한 얘기. 네, 그렇군요. 후니니님. 아, 근데 진짜 이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이게 아침 시간에 도는 그게 있거든요. 골던이라고. 이 골드를 모을 수 있는 그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다가도 12시 되면 또 골던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7시에 또 골던을 돌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던이 열리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막 제가. 진짜 그거 하루 종일 그 게임에 계속 집중이 돼 있네요, 신경이. 네. 아, 이건 문제다. 이제 좀 적당히 해야겠다. 그래서 전 내년부터는 이제 좀 어른처럼 하려고. 지금 좀 너무 어린아이 같고 내년 되면 좀 아. 지켜보겠습니다. 어디 골반을 하나 내년에도 하고 있고 딱 지켜볼 거야. 네. 근데 뭐 다른 거에 빠지면 좋을 텐데 근데 핸드폰 게임이 사실은 이게 척추에도 너무 안 좋아서 아 맞아요. 이게 뭔가 다른 거 눈도 줄까요? 침침해지는 것 같고요. 안 좋더라고요. 중독.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알코올 안 되고요. 저기 우리 마약 안 되고요. 중독. 아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확실히 다른데 취미를 또 하나 찾아서 네.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뭐가 좋을까요? 먹는 거? 약간의 요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오. 그쵸. 이런 거. 요리도 해보고. 살도 책도 쪄보고. 하나 읽어. 그럼 운동도 해보고. 네. 네. 책. 책 좋다. 할 일을 찾아야겠어. 저도 그럼 얼른 딴 걸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성장하는 걸로. 성장기. 아니면은 소설책을 읽어주는 낭독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 가면은 그 소설책 혼자 다 읽는 거예요. 해설도 하고 중간중간 나오는 등장인물도 혼자 다 혼자 연기하면서 아~ 네, 재밌잖아요. 오~ 완전 괜찮은데요? 오~ 책도 읽고 네 봉사도 하고 역시 회원님이시니까 아, 또 예쁜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칭찬합니다. 아, 이렇게 포장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딸기버섯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체력장 1.6km 오래 뛰기 5급이 나와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방과 후에 운동장을 뛰어야 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셨어요. 아, 어떡해요. 아, 체력장 1.6km면 100m 16개? 운동장 한 몇 바퀴일까요? 옛날에 저희 오래뛰기, 오래달리기 이런 거 하면 네. 다섯 바퀴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 다섯 바퀴 정도인가? 저희 단위가 사실 단위에 대한 개념이 별로. 1.6km라. 방금의 운동장은 그걸 한 달 동안이나 뛰어요. 네, 그리고 이게 몇 급을 받아야 되시는 거죠? 1급을 받아야 되나? 와, 제 생각엔 네. 5급만 아니었으면 됐어요. 아 그런 건가? 눈물 나게 4급이 아니라 5급이다.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있으면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다르게 하시게 좀 괜찮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와. 아 근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근데 기억나요. 오래 달리기 하고 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이게 안 하다가 하면은 몸에 진짜 무리가 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무리하게 뛰어가지고 막 그렇게 몸 안 좋아지느니 그냥 5급 받고 한 달 동안 그냥 슬슬 뛰어요. 건강해집니다. 네. 아, 건강해질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사실 얼마 전에 네. 뭔가 제가 민소매? 민소매? 민소매 원피스를 네. 입고 친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를 묶으려고 두 팔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근육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 순간 그 조명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근육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막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야, 너 가만 있어봐. 너 진짜 대박이야. 지금 장난 아니야. 가만 있어. 막 이러고 사진을 찍어줬는데
진짜 막 무슨 머슬 막 어, 장난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징그럽다. 난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팔 근육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팔 근육의 파티션이 나니까. 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거 팔이 좀 그렇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구를 하러 갔는데 공을 맞아가지고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는 나 이제 야구 안 해 그러고는 제가 다시 필라테스 학원으로 갔어요. 필라테스를 홀딩을 걸어놨거든요. 네. 지금 한 80회가 넘게 남았는데 야구에 빠져가지고 필라테스를 홀딩 걸어놓은 걸 풀러 갔어요. 그걸 풀었는데 무슨 행사를 했는지 완전히 막 꽉 차가지고 제가 수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간 김에 인바디를 재보자. 오랜만에 인바디 기계를 만났어요. 네네.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량이? 팔 근육량이 표준 이상이에요. 팔도 따로 나와요? 그게 부위별로 나오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복부, 뭐 다리, 팔, 네. 이거 양쪽 그것도 오른쪽, 왼쪽 다 나오는데 왼쪽 팔, 오른쪽 팔 양쪽 다 근육이 표준 이상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왜 그 인바디 체크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체중 나오고 근육량 나오고 체지방이 나와서 네. 보통 여자들이 C자를 그리거든요. 체중이 많고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은 많고 그러니까 C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D로 돼. D. 내가 꿈에 그리던 D라인을 세상에. 하지만 다 좋은데 그 평균 이상의 팔 근육을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장보고 이거 들 때 엄청 유용할게. 어짜 이러고 집으로 가. 부럽네요. 저도 그만큼 운동해야겠어요. 저는 옛날에 왜 학교 다닐 때 체력장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체급 매기잖아요. 네. 1급, 2급, 3급. 저 항상 1급이었거든요. 우와! 대박! 이상하게 1급이었어요. 우와!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오래 달리기도 항상 5등 안에 들고 2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지구력이 되게 있었나 봐요. 단거리는 잘 못 뛰었는데 오래 달리는 건 어떻게든 뛰는 거예요. 단거리 몇 초 나왔어요? 100m? 100m 아마 19초 나왔나? 우와, 그거 잘 달리는 거예요. 잘 달리는 거 아니 그러면은 아니 잘 안 달렸어요. 제가 지금 옛날이라 그럼 20초 넘었을 거예요. 잘 달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올해 매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아, 하루. 네 진짜 잘했어요. 오호. 저 1분 매달리셔서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했어요. 내려와. 만점 내려와. 아니 근데 팔이 저렇게 얇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매달려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뭔가 제가 체육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되게 부럽다. 하나로 아 정말요? 근데 저는 체력장 네. 막 하지만 지금 D시니까 저보다 더 하지만 운동 신경이 발달을 막 그렇게 하진 않지 않을까요? 이건 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운동 신경은? 저는 100m 막 20 제일 잘 나온 게 22초일걸요? 아, 예,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저 한 번에 24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뛰냐고. 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24초. 어떻게 똑바로 뛰지? 어떤 모습으로 뛰어야 돼? 근데 지금 이미 다 젖어 있으셔가지고 지금 뛰시면 막 바람을 다르게 해서 팔로 뛰어 팔로. 눈물. 아 근데 진짜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건강해지실 거예요 한 달 동안.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 작은 호랑이 요정 왕자 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동네 근처에 팥빙수를 팔던 분식집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 거기 대부분의 메뉴에 콩과 팥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콩밥 김치볶음밥 콩밥 김치볶음밥이라던가 콩밥 김밥이라던가 맛이 너무 없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죄수도 아니고 아 이분 되게 웃기다. 내가 죄수도 아니고 아 작은 호랑이 요정 왕자님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셨어요. 예상치 못해. 네, 저는 아니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콩밥 김밥 저 콩밥 김치볶음밥 전 콩이랑 콩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콩을 싫어했어요. 옛날에 콩 골라 먹는데
아, 네. 밥에 있으면 콩? 네, 골라 먹어요. 맛있어요. 밥이랑 콩도 같이 드시나요? 아니면 같이도 먹고 콩도 아, 정말요? 먹고. 저는 옛날부터 이 밥알과 콩알이 크기가 다른데 왜 밥에 같이 있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는데 분류를 따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씹힐 때 다른 느낌이 나는데 계속 이 생각을. 그래서 콩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엄마가 막 이 완두콩은 작잖아요. 근데 네. 강낭콩 이런 건 되게 크거든요. 네네. 아, 그런 건 이제 그럼 오곡밥 안 좋아하세요? 오곡밥이면 콩이 들어가는 건가요? 콩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아, 네. 제가 강낭콩 느낌의 이게 싫더라고요. 팥이 으깨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씹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쫙 이렇게 으깨지면서 가루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밤처럼? 네, 뭔가 그래서 전 밤도 되게 좋아하는데 밥에다가 같이 밤을 하면 아, 아 뭔가 이 성분이 다른 것 같은데 아. 라는 느낌을 네, 네 재질이 다른데 함께 있구나 이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커서 먹는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전 보리는 또 되게 좋아해요. 보리 현미 이런 게 쌀에 섞이면 좋아하거든요. 검은 쌀 이런 거. 네. 그건 크기가 비슷하니까. 네. 크기로 합격입니다. 네. 크기 제대로 일렬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크기별로. 제발 같이 말고. 뭔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거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저랑 똑같은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본인도 크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먹긴 먹는데 같이 있으면 좀 그렇고 따로 있으면 먹는다고. 네. 근데 사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 네. 요소 맛있는데 합치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따로 먹는 건 맛있지만 밥 안에는 넣지 말아라. 맞아. 뭔가 밥은 밥의 맛이 있고 밤은 밤의 맛이 있는데 이게 섞이면서 갑자기 밥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게 네. 느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잘 먹어요. 아직 국에 밥 네. 마는 것도 싫어요. 와, 물 마는 것도 싫어요. 아~ 네. 국은 국에 마시고 밥 왜? 이건 물이잖아. 네네. 아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약간 반반이신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약간 그랬는데 이젠 또 먹거든요. 아~ 말아도 먹고 따로도 먹고. 네네. 지금도 근데 아까 그 선배님 말씀하신 네. 거 뭔가 따로 드시 뭐 따로 드신다 했죠? 비빔밥. 네. 비빔밥 저도 옛날에 못 먹었었어요. 왜요? 그냥 그 야채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게 밥알이 어느 정도의 밥이 있고 얘네가 올라와야 되는데 야채만 많고 밥알이 한 열알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밥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묻어있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소스처럼 네. 밥알이 네. 아 그럼 이건 밥인가 이건 나물인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비비면서 네. 콩나물 같은 게 엉켜가지고 뭉쳐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찔려서 뭐 씹을 수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네. 심했는데 그래서 가위를 다 잘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크니까 입도 커지고 해서 매운 먹자 이런. 어렸을 때는 뭔가 싫은 게 많은데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이건 싫고 막 먹는 걸로 되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키가 안 컸다. 여러분 편식하지 마십시오. 아 우리 작은 호랑이님도 혹시 네. 콩밥을 안 먹었어? 콩 먹고 뛰면 막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자 들으셨죠? 딸기버섯님 콩 드시고 운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엄청 튼튼해지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이천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전방 GP와 15km 떨어진 곳에서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사연을 모집 중이란 이야기에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제대 후 동물카페 매니저 취업이라는 진로를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과연 제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딴다고 동물카페에 취업이 되고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진로를 더 고민해서 바꾸는 편이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김하루 성우님과 정혜원 성우님도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MC분들께서 가게를 하신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오, 아 그렇죠.
저는요 저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성 공부를 한창 할 때였는데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도 같은데 성 공부를 한참 할 때였는데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 5년 막 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나요? 그래서 아, 나는 네.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네. 그럼 내가 이걸 안 하면 뭘 해야 되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데 그래서 뭔가 관련된 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자격증을 땄는데 동화고양 아.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네. 따러 갔더니 그냥 동화 구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동화 각색 같은 것도 하고 아. 교구 같은 것도 만들고 아.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다듬고 막 스킨십 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화 구연 자격증을 땄는데 때마침 투니버스 시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면접 때 개인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동화 구연했어요. 와 역시 도움이 되네요. 때마침 네, 네. 와~ 써먹게 되더라고요. 오, 제대로 활용을 하셨네요. 네 그때 그래서 동화를 제가 막 각색을 해가지고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기존에 있는 건 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네네. 제가 각색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연기 보여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신선했겠어요. 네. 근데 별로 좋아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겉으로 티를 많이 안 내시니까 대놓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아 너무 길어요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아니 이거 누가 3차까지 와가지고 지금 1차 2차 때 연기 다 보여줘놓고 왜 또 아~ 와가지고 연기를 또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시더니 뽑아주셨어요. 아 그렇게 뽑혀서 지금의 네. 아 혜원 성우님께서 계신 거군요. 네. 와 아 그러면 도움이 됐네요. 왜냐면 진짜 그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도요 이거 동물카페 매니저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 네. 그게 뭐 어떤 명칭의 자격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좀 좋아하는 일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그쵸? 아, 지금 동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게 네. 뭐 살아가는데 아마 분명히 어느 순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옛날에 옛날까지는 아닌가?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클레이 자격증을 땄어요. 클레이 사격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클레이라고 점토 놀이 하는 게 있어요. 아기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져서 만들어서 네네. 말리면은 되는 네네. 그런 그런 게 있는 그 클레이라고 하거든요. 클레이 자격증 땄는데 제가 이 회사 취직할 때 클레이 자격증을 넣었어요. 네. 근데 모두가 사격인 줄 아시는 저도 듣자마자 사격이요? 하루님 저 여유리여유리 그래서 사격. 저는 클레이를 사격이라고 이걸 생각도 안 하다가 아 클레이 자격증 있으시다고요? 아 이러면서 얘기를 한참 아 네네 어렵지 않으시죠? 아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컷 대답을 했죠. 그냥 너무 간단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사격 얘기를 하시는 아 아니 그래가지고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뽑혔었거든요. 그 회사에 아, 면접 볼 때 그렇게 빵 터져서 에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 그래서 얘기 너무 좋다. 아 이러면서 그 클레이요. 그래서 아, 네, 애기들이 만지고 노는 그거요. 그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냥 이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었어요. 사실 전혀 관련 없는 직종인데 아니요 그래도 뭔가 대규 어린이 방송과 어울려요. 그 클레이 자격증. 아 저는 이거 성우 시험 칠 때가 아니라 정말 일반 회사에 있었는데 정말 자격증 날이 막 있길래 여러 개 쓰고 이제 하나를 쓴 거예요. 아하. 그것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물어보시고 아. 클레이만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 저는 막 대답을 했죠. 근데 네 사격인 줄 알고. 뭐 하는 회사였어요? 그냥 번역하는 번역 일본 전혀 상관없는데 어, 네 아~ 일본어 이제 문서 번역하고 이러려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웃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근데 어쨌든 저도 그걸로 결과는 좋았거든요. 네. 뭐든지 해놓으시면 맞아요. 또 에피소드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또 누굴 만나서 어떤 인연이 될지 네, 네. 누가 알아요. 맞아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네. 시간 날 때 네. 해놓고 해놓으면은 그렇게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아요. 발전하는 일들입니다.
맞아요. 네.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땐 하라 그랬어요. 네네네.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네. 네,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네. 하루님은 만약에 가게를 네. 여신다면 무슨 아, 가게를 할까요? 가게를 한다면 저는 음식 가게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음식이요? 그 약간 핫케이크 이런 거 구워서 제가 좋아하니까 와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와플 구워서 내가 먹고 아침에 나 하나 먹고 좋고. 근데 뭔가 데코도 되게 네. 예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 네, 듬뿍듬뿍 생크림 듬뿍 이렇게 해서 혜원님은요? 혹시 가게를 하시고 싶나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하게 된다면 빙수 가게를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와. 그러니까 누가 이미 열었다 그랬어. 내 빙수 가게 뺏겼어. 2호예요, 2호. 네, 2호. 조금만 바꿔서 설환 이런 식으로. 설환. 설화. 설화. 아, 어렵다. 발음이 어렵다. 아. 네, 우리 다음 사연. 네. 어떻게 36분이야. 해외여행 처음감님께서, 어, 와. 처음감님께서. 고등학교 졸업 기념 겸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여행으로 친구들과 자비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비랑 시간은 한정적인데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을 확실히 정해서 가고 싶은데 성우님들은 여행을 가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풍경? 휴식? 먹거리? 지금 저희가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엄청 스피디하게 읽어주셨어요. 저의 급한 마음이 읽혔나요? 네, 그대로. 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사연인데 이렇게 그렇군요. 넘어갈 순 없어요. 네, 자비로 해외여행. 아, 목적이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하루님은? 저는 일단 휴식이 제일 중요한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진짜 그 얘기도 네. 깜짝 놀랐어요. 일본 여행 가가지고 방 안에만 있다. 아, 아니 네, 왜요? 네, 네. 아니 왜? 목욕만 한 세 번 하는 거죠 안에서. 어차피 1인실이니까 막 혼자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 풀어서 거품 목욕하고 점심에 이거 근데 행복하다. 네 그렇구나. 집에는 이제 욕조가 없으니까 가서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혜원님은 뭐가 중요하신가요? 네, 그럴 거면 한국에는 호텔을 가셔야죠. 저기요. 아 그렇군요. 네. 굳이 굳이 일본까지 가서 아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액티비티가 중요해요. 아~ 저는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는데 네. 지금도 너무 생각나는 게 그 서핑했던 거. 서핑했던 거 너무 재밌었고요. 다이빙했던 거, 스노클링했던 거 너무 재밌었고 막 선셋, 그 풍경, 저 풍경도 너무 중요해요. 거기 선셋이 진짜 그렇지. 예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거의 액티비티 쪽이 더 저는 물놀이, 물놀이요. 아, 저도 물놀이 너무 좋아요. 물놀이와 네. 풍경. 풍경.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맛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진 않는데 꼭 맛집을 찾아가긴 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맛집은 있으니까 먹거리는 네 그렇다 치고 휴식은 저는 그렇게 막 빡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막 하는 거는 안 좋아하지만 네. 그렇다고 정말 계속 호텔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는 거는 또 조금 막 근질근질해요. 사실 이 집에 없는 것들이 호텔에 많잖아요. 뭐 침대도 전 침대 생활을 여태 안 해봐가지고요. 침대도 호텔 가면 있고 욕조도 호텔 가면 있고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네. 안에 들어가니까 침대에서 놀아야 되고 욕조에서 놀아야 되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하루. 근데 확실히 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네. 호캉스. 호캉스를 즐기시는구나, 하루님. 이제 좀 어디 가면 좀 움직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휴가 안 가셨어요? 저 사실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해가 가기 전에 뭐 따뜻한 나라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휴가 때 일했어요? 우리 성우 휴가 주 있잖아요. 그냥 가서 부모님이랑 밭일하고 왔어요. 오이!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콩밭 아닌가요? 콩밭? 고추랑 콩이랑 아주 네. 그렇구나. 네, 그거 물 뿌리고 하느라 물 뿌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비가 또 이제 제대로 안 닿는 곳은 다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근데 어쩜 이렇게 하얘요? 네.
아, 저는 흑백이야. 아주 저 진짜 그 모자 안에 네. 수건을 이렇게 써요. 수건을 한 다음에 모자 쓰고 모자를 이중으로 써요. 챙 큰 거를. 우와. 그리고 팔 긴 팔 안에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손은요? 장갑도 끼고. 네, 네. 우와. 그리고 당연히 긴 바지 입어야지 벌레 안 물리니까 입고 그렇게 가니까 아, 오히려 피부가 좋아져요. 땀 흘리고 나니까 좀 집에서가 훨씬 피부가 좋더라고요. 이제 땀을 막 네. 습기가 가득하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왔죠. 그렇구나. 네. 어쩐지 엄청 하얘요. 전 진짜 까만데. 아, 아닙니다. 아, 네. 마지막 네. 사연이군요. 필살레리아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기적의 분식집의 모든 엔딩을 다 본 후 빙수를 구매하고 여가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을 무려 3,000원어치를 사들고 뿌듯한 표정으로 집에 갔습니다. 필살 여왕님을 생각하며 빙수 위에 붕어빵을 올린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팥빙수를 먹여드릴 여왕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저는 어마어마하게 팥빙수를 드린 뒤 남은 붕어빵을 냠냠했습니다. 가져오너라. 이리로! 이리로! 택배를 보내거라. 어, 붕어빵이랑 같이 드시려고 사셨구나. 효자다. 효자입니다. 그래도 엄마 되게 기분 좋으셨겠다. 어, 엄마가 여왕님 되셨어. 어! 아유, 엄마 여왕님 계셨군요. 그럼 이분은 자동적으로 왕자님이십니다. 어허, 그렇군요. 네. 아이, 훈훈한 사연이었네요. 그러게요. 네. 아이, 좋아. 이거 아쉽게 채택 안 되신 분들. 네. 읽어주세요. 아, 많으시군요. 퍼플송님, 포제님, 방구석의 페인 테도리님, 소프트웨어 마스터님, 중2병의 봄님, 설원영님, 미네툴님, 유채님, JH님, 임팩션님, 14분의 3님, 14분의 3.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인가? 어떻게 읽어야 돼? 네. 3하고 슬러시 14. 네. 분식집 모바일 기원님, 보헤미안 랩소디님, 페이타님, 태샵을 사랑하는 시오님, 푸헨님, 이민재님, 중이의 봄님, 홍태수님, 필살 여왕님의 손톱님, 이대인님, 와베스님, 공대 플루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타이밍 맞췄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쯤이면 저희 소식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네. 하하, 무슨 소식인지.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네. 9월 21일에 우리 만날 수 있죠. 맞아요. 테일즈샵 네. 파티. 테일즈샵 파티. 2019 9월 21일 드디어 오. 열립니다. 와, 필사르 상담소도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맨날 녹음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진행을 네.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기대도 되고요. 네. 이제 또 노래를 라이브로 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정말 저희 코너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하시면서 네. 하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아직 모르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필살의 상담소 7화 끝!